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생방송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사이 강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때문에 걱정을 네. 또 많이 하시는데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안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 비가 그치만 또 황사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뭐 그 이래저래 죄송합니다. 먼지를 저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래저래 마스크를 많이 찾게 되는데 숨 쉬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 숨을 쉬면 대기 오염 물질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멈춰서서 자기가 날숨을 들숨을 뭐로 쉬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김종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꽃피는 봄 4월이 되면요 아주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진해인데요. 봄하면은 떠오르는 곳 바로 벚꽃 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년 중 이맘때만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한 손님 맞이의 한창인 이곳 진해. 진해를 찾은 특별한 손님은 누구일까요? 벚꽃이 제일 예쁘죠. 벚꽃이 예쁘지. 네, 그렇습니다. 진해를 들썩이게 만드는 정체 바로 벚꽃인데요. 오, 멋집니다. 아, 말고. 아, 좋네, 뭐. 봄눈 내리는 느낌. 따뜻해진 봄 날씨에 일제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 지금 진해는 벚꽃 축제가 한창이라는데 벚꽃으로 하얗게 물든 진해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옛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시로 바뀌고 난 후에 처음 열리는 이번 군항제는요, 그 규모가 예년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벚꽃 축제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울산서 왔어요. 청주요. 서울이요. 저희 부산이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벚꽃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전부 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바로 와. 이곳은 진해에서도 벚꽃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좌천입니다. 하얀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 곳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진해 도시 곳곳에 심어진 벚나무는 35만여 그루. 이 벚나무들이 봄이 되면 꽃망울을 터뜨려서 진해를 하얗게 물들인다고 하네요. 화사한 벚꽃에 취해서 사진 찍기 바쁜 사람들.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네요. 무슨 동굴 속에 핀 꽃 같잖아요. 화려한 벚꽃 터널을 지나 찾아간 곳. 축제에서 먹을거리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이곳 팔도 풍물시장에서는 이름처럼 다양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베큐, 과자. 평범한 간식거리들이지만 축제에서만큼은 인기 최고.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풍성해지네요. 자,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에 소문난 진해 명물이 있다는데요. 벚꽃빵이에요. 진해 벚꽃빵. 이게 바로 진해 특산물 벚꽃빵. 자, 벚꽃빵엔 벚꽃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는 벚꽃 액기스와 벚꽃으로 만든 벚꽃 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나요? 벚꽃빵입니다. 들어있네, 진짜. 오. 자, 벚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벚꽃빵. 분홍색 팥소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벚꽃 모양뿐만이 아니라 벚꽃 즙으로 만든 팥소가 들어있어서 정말 벚꽃이 들어있는 셈인 거죠. 자, 진해 명물로 자리매김했다는 벚꽃빵. 진해를 찾은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입안에서 벚꽃 향이 정말 먹는 순간에 확 퍼지는 것 같고요. 벚꽃 꽃을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들로 진해도로 곳곳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인도까지 이렇게 떡하니 올라온 차들도 있습니다. 군항제가 진해를 대표하는 축제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경고 안내장을 붙이며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돌려면 안 내고. 이제 앞에 있는 자리 대지 마라. 사전에 이제 예방 주의해 주지. 도로 한복판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 발견. 평범한 복장이지만 열심히 교통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리저리 바쁘게 손짓하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신호로 양방향 차들의 질서를 관리하는 이 사람의 정체. 군항제에서는 유명인으로 통하는 박철수 씨. 익살스럽기까지 한 몸짓으로 질서와 함께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까지 안겨주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그 진해를 찾아주시는 네. 상중객들, 진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네. 그리고 교통선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참 봉사하고 있어요. 진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박철수 씨. 20년 넘게 군항제 교통정리를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박철수 씨의 수신호 때문인지 교통흐름이 원활해